갈라뿌디 꼬드립니다. 인사 한번 볼까요? 야간 시장에 갔다가 지금 이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호텔 이제 부디도부디 까는 오늘 맞이해준 직원분이 정보도 많이 주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뻤습니다. 좋은 곳 같아요. 너무 좋게 생겼습니다. 아까 옆에 커피숍 했을 때부터 봤는데 어머니도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정말 이제 너무 좋게 생겼어요. 귀엽다.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참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두 개만 맛있게 생겼다. 그림이 너무 재밌어요. 하나하나 그림이. 안녕하세요. 21년산입니다. 이런 키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. 너무 고급스럽네, 생각보다. 야, 이런 거 진짜 사고 싶네요. 이거 좀 처음 보네요. 전 15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처음 봐요, 이렇게 했어요. 와, 월세로 저런 케이스가 있었어요. 8만원. 12만 5천원. 12,500원 하네요. 가격이 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죠. 굉장히. 오, 가디 올라가면 안 돼. 32,500원. 자몽 3,500원. 좀 싸게 파네요. 무엇이 왜 과일에? 발렌타인 피네스 브랜드 스코치가 20만원인가? 예전에 여기 왔다가 달라도 와인이 있다는 거를 홍천 버스 정류장에서 알았거든요. 금액이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. 지금 프리미엄이라고 제일 많이 권해준데 여기 보면 한 13,000원 정도 되거든요. 근데 빅시에서 제가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모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요. 양파미 이렇게 많이 많을 줄이야. 양파미 스나크. 길거리에서 익혀져 있는 음식은 진짜 안 좋은 음식 같아요. 거의 상할랑 말랑할 때 해놓는 거라. 되게 재밌네요. 세단에 스페인에서도 이렇게 계단에 사람들 많이 모여 그런 데 있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. 신기한.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예전에 호스텔에 머물 때 친구들이랑 같이 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. 호떡처럼 생겼나요? 되게 신기하다. 내용물이 한 걸로 돼. 신기하다. 예전에 길거리에 있는 거라 위생도 그렇고. 먹기는 좀 그래요. 라이오! 옷가게 뭐 이런 게 진짜로 한국 이거 뭐 70년대 후반? 거의 그런 분위기. 그 7구에 있는 그 한인촌 아파트에 있는 거보다 빚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. 더 좋아요. 더 좋아요. 더 좋아요. 아스파라거스도 훨씬 좋아 보여요. 야, 저 진짜 저거 하나 사고 싶은데? 비행기 안에 갖고 갈 수 있나?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. 좋은 거 먹어야지 생각도. 물론 매번 좋은 걸 먹진 않지만 지금 거의 10시가 다 돼가는데 여기 매장에는 정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몸에 되게 좋나봐요. 아티서라는 게 이런 게 가격 얼마인지. 이게 몸이 되게 좋은 거.
티백이구나. 4,000원. 되게 편하겠다, 먹기에. 되게 먹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. 뽕 아시소가 뭔지 모르겠는데, 제가 먹는 그 당뇨에 좋은 약인 줄 알았거든요. 10,000원 정도 하는데, 이게 그게 아니네요. 가면 정말 약재를 사러 한번 와야겠어요. 이런 약재 같은 거를 엄청 사가지고 가고 싶어요.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. 중요한 게 저 조그만 오징어 있잖아요. 굉장히 싱싱해 보여요. 와, 여기 내륙인데 어떻게 오징어 이렇게 싱싱하지? 여기서 보름 된 이름 먹고 싶은 거. 안녕하세요. 굉장히 신기하다. 날라지서 아웃바다 한번 보고 싶긴 한데. 저 악마 이기 아, 저렇게 먹는 거구나. 근데 되게 유명한가 봐요. 아, 롯데리아 여기 아마 조금 더 쌀 거예요. 굉장히 비싼 편이죠, 여기 물가에 비해서는. 아, 제가 처음 달랏에 왔을 때 한 12시쯤에 그 호텔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번 여기 와본 적 있어요. 거기는 뭐 거의 12시쯤이면 거의 다 질 때쯤이라 이런 건 아예 없었죠. 굉장히 늦게 나왔기 때문에. 일단 오토바이 반납하고 왔습니다. 날씨장입니다. 별로 저는 살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떠나기 아쉬워서 내일 떠나서 아쉬워서 젊은 것 같으면 사고 싶네요. 아 근데 저는 한번 사면 좀 오래 쓰는 거를 좋아해요.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걸 좋아해서 함부로 이렇게 막 쓰고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저는 안 좋아해요. 버리는 것도 잘 못하고. 저거 뭐 쌀 종이에다가 저거 만들어놓고 저 못 먹겠습니다.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서. 아, 쌀국수는 되게 맛있어 보이네. 되게 유명한 곳이네요. 아, 저 빵국물 기억나요. 저는 아, 못 먹겠습니다. 어렸을 때 갔으면 막 먹었을 텐데. 이제는 아, 저 불 기억나네요. 예전에 왔을 때 불 피우고 있는 거 보고 막 이랬는데. Hello, barbecue. 아니,